우리의 농촌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가 부업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이 농가 부업도 어떤 것은 완전한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우리의 농촌은 그 면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보면은 세롤이라고 하는 특수한 소체류를 재배하고 있는 경남 물곰 활용농장의 경우입니다. 2만여 평인 이 농장에는 연중 쉬는 날이 없이 일하고 있는 농장으로서 세롤이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자금 지원은 물론 생산 지도까지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촌은 기후 풍토가 알맞다고 합니다. 영양가도 풍부하다는 이 쇠로리는 주로 조월 유엔군 장병들의 포식용으로 군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소체류가 해외까지 수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쇠로리의 품질은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여기 나와 있는 미군 구매 담당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로리를 전혀 수출함으로써 생산 농민의 소득이 증진됨은 물론 수출 군납 역사의 새로운 앞날을 마련했습니다.